이번 세계관 확장편은 에이티즈 세계관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티니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에이티즈 세계관이 평행세계와 루프물로 구성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부터 목격자의 이야기인 할라지아 해석, 골든아워 시리즈에서 이어질 이야기에 관한 궁예까지 다양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에이티즈 콘텐츠를 탈탈 털어 준비한 편인 만큼 끝까지 따라와 주실 거죠? 만일 더 월드 세계관의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전부 알려줄게. 다만세의 세계관 요점 정리. 지금까지 에이티즈의 공식 세계관을 살펴봤는데요. 뮤비와 부클릿으로 진행된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한 편의 영화를 본 느낌이었지만 수록곡 속 가사들과 묘한 뉘앙스의 연출들을 모아보니 스토리를 관통하는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었달까요? 바로 세계관에 관심 있는 티니분들이라면 아실 듯한 루프물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에이티즈 콘텐츠 속 떡밥들의 기반화에 맞는 가설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그치만 제법 그럴듯하며 알고 보면 재밌는 점이 많답니다. 다만세의 세계관 해석은 정답이 아니므로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 해석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포인트들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월드 편이 마무리된 후 Q&A 영상으로 엮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촘촘한 에이티즈 세계관에 있어 해석을 가장 어렵게 한 요인이 바로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묘사였어요. 특히 뮤비와 부클릿, 콘서트 VCR, 자체 콘텐츠 등에서 비슷한 일이 조금씩 다르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 세계관 속 멤버들이 데자뷰를 느끼는 장면도 보이고 그걸 지켜보는 티니들까지도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이 유난히 많았죠. 그런데 그 사실 아시나요? 에이티즈 세계관은 이처럼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묘한 기시감과 더불어 그로부터 시작되는 균열과 나비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건들까지 다 있다는 점. 에이티즈 세계관은 루프물입니다. 우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루프물의 정의를 알아볼게요. 타임 루프물, 고리나 원처럼 끝과 끝이 연결되어 특정 시간대가 무한반복된다는 뜻의 루프가 메인인 작품을 말한다. 흔히 주인공 및 주변 인물들이 특정 시간대에 갇혀서 똑같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 대표적인 타임 루프물로는 영화 나비옥과 엣지 오브 투머로우, 어바웃 타임 등이 있는데요. 해당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은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같은 시간을 반복하게 됩니다. 루프들이 반복되며 의도대로 현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죠. 에이티즈 세계관에도 이러한 루프가 존재함을 유추하게 하는 근거들과 에이티즈가 루프를 깨는 존재라는 암시들이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해왔습니다. 첫 번째, 루프를 암시하는 소재들.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에이티즈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루프를 암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사는 물론 앨범명과 트랙명, 무대 연출 등 곳곳에서 발견되는 반복과 원형, 고리, 메비우스의 띠, 체스 등의 소재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정말 끊임없이 영원히 나오는 반복되는 어떠한 것에 대한 가사들. 또한 앨범명과 트랙명이 무한 고리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한데요. 환상으로 구성되었던 트레저 시리즈 다섯 앨범의 앨범명들은 서로 이어진 채 순환하며 그중 에피소드 파이널 앨범의 1번 트랙명과 마지막 트랙명이 연결됩니다. 심지어는 무대 연출에서도 원, 메비우스의 띠 등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이미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게릴라 쇼케이스에서 체스판이, 나도케이 뮤비에서는 바둑판이 등장하며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체스와 바둑 모두 만다라로 무한, 순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루프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불가항력적 사건.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윤호영의 거듭된 죽음입니다.
앞선 피버 시리즈에서 여상의 희생으로 일곱 소년들만 A차원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선도 함께 뒤틀리며 윤호의 형이 살아있는 원래대로라면 여덟 소년이 채다 만나기도 전에 시점이 되었었죠. 형을 살리려는 윤호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결국 윤호의 형은 시간을 되돌리기 전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들은 타임루프물이란 근거이자 여덟 소년들이 루프를 자각하게 하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묘사. 앞서 말했듯 에이티즈 세계관 내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때로 다르게 묘사됩니다. Z차원으로의 첫 이동 이후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이 아지트를 습격했을 때 부클릿에서는 여덟 소년이 함께 도망치는 데 성공했으나 엑스알콘에서는 산이가 안드로이드 가디언과 함께 떨어지며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에피소드 파이널, 윌의 마지막 전투를 묘사한 듯한 킹덤 앤서 무대에서 반복되는데요. 하지만 부클릿 속에서 용광로에 떨어지며 희생하는 것은 아이입니다. 또한 부클릿 속에서 여상이를 유리감옥에서 꺼내둔 사람은 성하였으나 Say My Name 속 여상이의 유리감옥 주변을 서성이는 건 우영이죠. 이렇게 동일한 사건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이유를 고민해본 결과 루프가 반복되면서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닐까 해요.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루프는 이미 바뀌고 있었고 소년들의 등장으로 시작된 나비효과의 결과 그 루프가 깨질 것임을 예상하게 하려 한 KQ의 수작이라는 게 저희 담원사의 추측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시감과 나비효과. 이는 소년들이 세계관 속 루프를 끊는 존재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타임루프물에서 루프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I've come to bargain. 루프가 끊어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에이티즈 세계관에서는 세 번째에 가깝지 않을까 해요. 엑스알콘에서 자신이 아직 쓰지 않은 미래의 일기를 발견한 홍중이나 계속해서 떨어지는 병을 바라보며 기시감을 느끼는 종호의 모습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정적으로 데자뷰와 Dancing Like Butterfly Wings는 이 두 소재를 주제로 한 곡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에이티즈 세계관으로 돌아가 그들의 루프를 찾아볼게요. 대체 어떤 루프일까요? A차원에서 각자의 열병을 앓고 있던 8명의 소년들이 만나 서로의 구원이 되었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다시 흩어지게 되고 홀로 남은 홍중은 꿈을 통해 검은 페도라의 남자로부터 크로머를 받게 됩니다. 크로머를 통해 Z차원으로 이동한 소년들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을 만나 그들의 일을 승계받습니다. 이후 트레저의 과정을 거치며 혁명의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Z차원 속 혁명의 끝, 소년들은 끝내 안드로이드 가디언에 의해 잡히게 되고 유리 감옥에 갇히기 직전 할라티즈 복장을 한 홍중이 마지막 보루로 A차원의 홍중에게 크로머를 전달합니다. 이는 루프물 소재의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와 같은 형태의 꿈을 매개로 한 루프인데요. 트리거인 혁명 실패 후 크로머 전달, 유리 감옥에서의 승계, 혁명이 시작되며 다시 트리거인 혁명 실패에 이르면 꿈에서 깨어나 처음 크로머를 만났던 그 순간으로 재시작되는 형태의 루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소년들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없으며 자신들이 루프를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같은 시간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루프의 시작이 검은 페도라의 남자에게 크로머를 전달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토리상 A차원의 에이티즈에게 최초로 크로머를 전달하고 Z차원으로 이끌어 할라티즈의 일을 계승해줄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이 루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Z차원에도 8소년과 동일한 얼굴을 가진 8명의 소년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성화가 A차원에서 만난 비프리 팔찌의 소녀가 Z차원 썬더의 리더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예상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A세계의 소년들에게도 역시 Z세계에서의 또 다른 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에이티즈의 공식 콘텐츠에서 홍준 교수님은 A차원의 에이티즈와 Z차원의 에이티즈는 비슷한 역할이 아니라 한 바 있어요.
또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이 또 다른 나로 소개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만하죠. 그렇기에 에이티즈 세계관 속 루프는 아마도 태초의 Z차원의 소년들, 즉 검은 페도라의 남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소년들을 할라티즈라고 부를게요. 이건 저희 생각이긴 한데 평행세계를 가정할 경우 Z차원의 일은 일단 Z차원의 사람들이 해결하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반대면 좀 약간 오지랖티즈가 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며 이것저것 글도 써보고 그림도 그려봤는데요. 그러던 중 묘하게 익숙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더월드 에피소드 패러다임 프리뷰 영상에 나왔던 이 로고. 묘하게 비슷하지 않나요? 찾아보면 이 모양은 피버로드와 에이티즈 로고, 트랙리스트 등 세계관 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Z차원의 부조리함의 문제점을 느낀 Z차원의 8 소년들이 혁명을 시작했고 혁명의 실패로 인해 안드로이드 가디언에게 잡히게 됩니다. 가디언즈 아일랜드에 있는 유리 감옥에 갇혔을 거고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간절한 염원으로 꿈을 통해 동일한 얼굴을 가진 A차원의 8 소년들에게로 크로마가 전달되고 그들이 Z차원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나, 갇혀있던 Z차원의 소년들을 만나 검은 옷을 승계받고 혁명의 역사를 이어받은 그들은 혁명을 이어가죠. 그리고 그 사이 A차원 소년들에게 승계를 마치고 제 몫을 다한 Z차원의 소년들은 유리 감옥 속에서 서서히 기억을 잃고 소멸되어 갑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Z차원에서 혁명을 이어가고 있던 A차원 소년들 역시 끝내 혁명에 실패하고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잡히기 전 마지막 보루로 과거의 자신에게 꿈을 통해 크로머를 전달합니다. 루프의 재시작. 마치 꿈에서 꿈을 꾼 듯이 모든 기억을 잃고 루프를 돌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리하여 현 시점까지 루프가 헤아릴 수 없이 반복됨에 따라 A차원의 소년들과 Z차원의 소년들은 끊임없이 루프를 반복해왔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에이티즈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비로소 루프를 자각한 소년 에이티즈의 등장 이후 루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피버 시리즈에서 해적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트레저 시리즈에서 진정한 답인 나를 찾은 이들은 더월드 시리즈에서 이 루프의 역사마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Z차원으로 온 에이티즈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Z차원에서 승계를 받은 뒤 미술관의 여상이를 구출하러 갔다가 환각에 빠져든다. 꿈속 여정을 지나 앤서로서의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이들은 꿈에서 깨어나 혁명을 향해 나아간다. 에이티즈 이전에 루프를 반복하던 소년들은 이러한 과정 중 거듭 실패해온 듯해요. 트레저의 환상 속에서 좌절하여 멈추었을 수도 간신히 환상 속을 빠져나왔으나 더월드 혁명의 과정에서 가디언들에게 잡혔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혁명 실패에 이르러 루프는 재시작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수없이 반복해온 역사의 기록을 따라가던 8명의 소년들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트레저 여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이름인 에이티즈로 끝의 시작이자 시작의 끝에서 진정한 혁명으로 나아가죠. A부터 Z까지 그 모든 자아를 아우르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 에이티즈로 이 반복의 역사를 깨기 위하여 트레저 여정 당시 소년들이 미술관 속 환각 연기로 인한 꿈속 여정을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한 순간 크레센트가 흘러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더월드 편에서 혁명의 끝, 빛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들에게 울려 퍼지는 크레센트 파트 2. 이 역시 어쩌면 또 다른 꿈, 즉 이 거대한 루프에서 이들이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앨범이 바로 더월드 스핀오프 할라지아입니다. 홍준 교수님의 세계관 특강에서 할라지아는 더월드 시리즈의 스핀오프작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세계관과 같은 세계관이지만 다른 시점의 별개의 스토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앨범 역시 기존의 세계관과는 달리 목격자, 증인의 시선에서 혁명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정을 깨달았으나 숨죽인 채 살고 있는 Z차원의 감정 유발자들의 시선입니다. ATEEZ가 처음 Z차원에 갔을 당시 그라임즈 남매가 찼던 검은 페도라를 쓴 남자들을 기억하시나요? Z차원의 주민들 역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그들은 할라티즈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할라티즈는 결국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잡혀 사라지고 말았죠.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주민들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거든요. 난세를 살아가는 주민들은 종교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아 쥐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가사 역시 Z차원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여덟 소년들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혁명을 이끄는 ATEEZ 등장합니다. 같은 외모와 같은 복장의 소년들은 이전의 그들, 할라티즈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년들은 자신들이 ATEEZ이며 이전의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세상에 알립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물체를 보며 루프를 자각하고 꿈에서 벗어난 윤호,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사슬을 끌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여상, 할라아비와 동일한 포즈를 짓는 성화. 마침내 Z차원을 감싸는 번개 속 우영이 할라티즈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검은 페도라를 불태움으로써 소년들은 이전의 루프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끝맺을 혁명을 선언합니다. 곧 높이 솟아올라 있던 할라티즈의 상징물, 할라아비가 불에 타 쓰러지며 오로지 ATEEZ만이 남은 이곳. 소년들은 혁명을 강요하지 않고 먼저 행동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자신을 구하는 건 오직 자신이란 외침과 함께. 그들의 작은 몸짓은 폭풍 같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빈 껍데기와 같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던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뮤비 후반부 산이와 함께 하늘에 떠있는 굴을 끌어내리며 혁명에 동참하죠. 이윽고 소년들의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혁명을 연상시키는 하늘 위 커다란 공이 떨어져 퍼지며 뮤비는 끝이 납니다. 노래 가사에서 거울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프레스티지 아카데미 혁명 때처럼 이 공이 벽을 거울로 만드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라임즈 소녀의 목소리가 파란 구슬에 담겨 있었듯이 감정 유발자들의 생체 에너지를 빼앗아 모아둔 거대한 구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가 되었든 구는 곧 대지에 퍼지며 사람들의 감정을 되찾아주는 기능을 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파랑새가 날아가거든요. 또한 앨범의 수록곡 실버라이즈의 가사는 멤버들 주변에 파란 옷을 입은 감정을 빼앗겼던 주민들이 결국 혁명의 불씨와 희망을 전하는 파랑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TEEZ가 루프를 끊는다면 그들과 연결된 할라티즈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Z차원 주민들의 시선에서 본 할라지아를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할라티즈의 시선으로 관점을 달리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유리감옥 안에서 서서히 기억을 잃고 소멸되었어야 마땅할 할라티즈들. 그러나 ATEEZ의 자각으로 루프에 변화가 생긴 이상 그 나비 효과로 인해 할라티즈 역시 각성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차원의 소년들은 반복의 역사를 거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라지아 가사가 좀 이상한 것 찰떡입니다. 유리 감옥에서 감정에 눈뜬 할라티즈는 자신이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고 말하며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상이가 유리 감옥 속에 있을 당시의 감정을 묘사한다고 유추했던 밤하늘 속 가사와도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준의 곡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를 벗어나 감정에 눈뜬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모래 언덕 아래에서 패배감에 절규한다. 그리고 스스로 묻는다.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이를 고려해볼 때 할라지아의 화자는 끝없는 루프 속에서 눈을 뜨고 감정과 기억을 잃어버렸음을 자각한 할라티즈로 보이기도 합니다. 할라지아 뮤비 리액션에서 윤호를 크로마 속에 있다고 언급하는 듯한 장면도 보이거든요.
루프의 상징인 크로머는 곧 모래시계, 즉 모래 언덕이죠. 유리 감옥이 위치한 가디언스 아일랜드 또한 사막을 연상시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이들은 간절히 빛이 되어줄 한라지아를 부르고 있는 듯 보여요. 아직은 두려움만이 가득하기에. 또 그런 그들이 거울을 마주하고 갖는 의문. Who are you? 거울 속에 비친 넌 누구인가? 시대와 미래 사이에 난 어디에 있을까? 이를 통해 에이티즈가 그러했듯 한라티즈 역시 유리를 통해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딱 한 발자국만 더 가봐서 이들이 이 과정 끝에 모든 감정과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라티즈는 루프를 끊으려는 에이티즈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루프가 끊어진다면 한라티즈는 유리 감옥 속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월드 앨범을 기점으로 바둑과 체스 등 흙과 백의 대립구도를 암시하는 소재가 반복적으로 나온 이유 역시 한라티즈와 에이티즈의 대립을 예고하기 위함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그런 한라티즈의 변화를 이젠 에이티즈 역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루프를 깨달으며 한라티즈의 존재를 그저 과거에 내가 반복해왔던 역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소년들이 어쩌면 이들 역시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루프를 깨는 이 행동을 위해 곧 한라티즈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디스월드의 곡 소개에서 말한 당신은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의도와 에이티즈가 아울로 앨범에서 느낀 혼란의 이유도 명확해져요. 루프가 깨지는 순간 한라티즈가 다시는 눈을 뜰 수 없을지 모름에도 혁명을 이어가야 하거든요. 성공한 혁명과는 어울리지 않은 아울로의 가사들, 지금까지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해볼까요? 루프를 깨기 위해 한라티즈가 소멸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 에이티즈.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신념은 누군가의 삶을 직접 파괴해야 한다는 현실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년들에게도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루프를 깨지 않으면 다시 역사를 반복해야 할 테니까요. 곧 자신들이 루프를 깨려는 이유가 자신들을 위해서인지 데이를 위해서인지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곡의 마지막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소년들은 괴물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에이티즈의 자아와 열망이 강해질수록 한라티즈의 각성 역시 가속화됩니다. 묘한 대립구조로 이어지는 듯한 상황,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 속 에이티즈에게 내일이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긴 한데요. 좀 미쳤습니다. 체면은 에이티즈와 한라티즈 간 대립의 절정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한라티즈의 각성이 극에 달하며 그들 역시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루프가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한라티즈와 루프를 깨려고 하는 에이티즈는 서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1절은 에이티즈를 회유하는 한라티즈로 보여요.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은 허상이고 거짓이며 오히려 깊이 스며들수록 눈이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라 말합니다. 에이티즈의 혁명을 포기시키려는 한라티즈. 다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죠. 혹시 지금 이 모든 상황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나도, 이 모든 건 누군가 짜놓은 환상의 대본은 아닐까? 비난하는 이 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에이티즈에게 이 모든 것을 순응한다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반면 2절은 한라티즈를 설득하려는 에이티즈입니다. 내면의 혼란과 불안에도 거짓에 눈 감지 않으려는 의지를 꺾지 않는 이들. 마르고 달았던 이 가뭄 속에 비를 내릴 때 비로소 넌 내가 누군지 아닌지 알게 된다며 먼저 자아를 찾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을 건넵니다. 어둠 속에, 미로 속에 있는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테니 감은 눈을 뜨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 루프가 깨진 세계로 나오라고. 어떠세요? 루프의 존재를 전제하니 조금 더 흥미로워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루프와 한라티즈를 전제한다면 자아탐색과 내면의 성장, 자유를 말하는 에이티즈의 세계관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루프 속에 갇혀 계속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에이티즈의 시도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의 좌절과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의 갈등 역시 안주하려는 자신과 변화를 갈망한 자신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결국 루프를 깨고 진정한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한계를 넘어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에이티즈에 가장 어울리는 세계관이 아닐까요? 이렇게 비로소 더월드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듯합니다. 근데 이어질 세계관 궁예와 댓글 궁금증 해결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할라치즈와 에이티즈의 관계. 지금까지의 상황에 따르면 에이티즈에 의해 루프가 깨진다면 할라치즈는 그대로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만약 할라치즈가 유리감옥 밖으로 나온다면요? 사실 에이티즈가 할라치즈를 꺼내주려는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 Z차원에 도착해 그들의 검은 옷을 승계받을 때 자신들과 동일한 얼굴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유리감옥을 깨기 위해 몸으로 부딪혔던 장면이 부클릿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감옥은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계관 속에서 바로 이 유리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유리를 통해 자신을 마주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 유리감옥을 탈출한 우리의 여상이. 만일 최면 속 에이티즈의 부름을 따라 점점 강해지는 자아를 따라 이들 역시 진정한 나를 찾아 유리감옥을 탈출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두 티즈 간 대립은 의미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양립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곧 앞으로의 앨범들에서 그들을 통합시켜 함께 빛을 찾아 나아가는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 멤버들의 캐릭터 궁예. 우영 흑막설. 댓글로도 많이 주셨듯 흑막설이 끊이지 않는 우영이. 그러나 일단 홍준 교수님의 세계관 특강에서 비밀스럽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멤버는 없어. 흑막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우영이는 가장 먼저 루프를 알아챈 존재가 아닐까 해요. 가장 먼저 깨어난 존재. 모두가 잠들어 있던 일루전에서 우영이는 홀로 수면에 비친 나를 마주합니다. 자고 있는 멤버들로 시작하는 웨이브에서는 유일하게 자는 모습이 나오지 않죠. 앤서에서 역시 우영이는 홀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연출은 대개 이 상황을 전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돼요. 잠에서 가장 먼저 깨었기에 유일하게 잠자고 있는 멤버들 사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영이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가디언을 막기 위해 희생하던 산이를 말리는 듯한 안무가 있거든요. 사실 산이의 희생은 뮤비와 부클릿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장면입니다. 제법 묘하지 않나요? 미래의 언젠가 혹은 과거의 언젠가 산이가 소년들을 위해 희생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우영이가 거듭 산이를 말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또 산이는 그 손을 꼭 잡고 그대로 희생합니다. 미친 것. 구원소사 언제 안 재밌는데. 여상 파랑새설. 일단 여상이가 또 서사가 많은 친구긴 하죠. 유일하게 유리감옥에 갇혀 틀에서 여정을 함께하지 못하기도 했고 갇혀있었기에 여러 구조 요청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을 보내고 농구공을 돌리고 촛불을 불고 파란 나비를 보냈습니다. 블루버드 딜리버리로 결전의 날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중 가장 눈여겨볼 점은 차원을 넘어 전달한 메시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간비행 뮤비와 부클릿에서 여상이는 Z차원에 홀로 남아 갇혔음에도 A차원에 있는 소년들에게 자신의 드론을 보내 살아있음을 알렸어요. 크로마가 깨진 지금 결정적인 연락체 파랑새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파랑새가 처음 등장했던 할라지아의 소리를 잃은 파랑새 파트가 준영이 애초에 여상이 염두에 두고 쓴 파트 같았어요. 사실 소리를 잃은 파랑새는 세계관 내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듯해요. Z차원의 주민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목소리를 잃었던 그라임즈 소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파란 유리 감옥에 갇혀있는 한라티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잇는 것은 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상이는 희망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가장 처음 기억나는 상이 파랑새상인 드론 동아리 출신 여상이 답네요. 한라치즈 뮤비 속 숨겨진 파랑새의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 홍중이 뒤에 써있는 숫자 보이시나요? 저 숫자를 영문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째 블루버드, 파랑새와 비슷한 모양새죠. 그렇기에 이를 블루버드로 바꾸려면 12와 2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미친 폼을 타이틀로 한 정규 2집 발매일이 12월 1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친 폼은 앨범 발매일 기준 최소 3년 전에 완성된 노래입니다. 어쩌면 이거 정규 2집 발매일, 그러니까 에이티즈의 마지막 전투일, 즉 혁명의 날을 예고한 암호가 아니었을까요? 검은 해적단을 따르는 이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숫자의 배열을 활용하여 혁명의 날 모두가 모일 수 있게끔 하려는 에이티즈의 큰 그림이 아닐까. 마치 블루버드 딜리버리 여상이가 결전의 날을 전달한 것처럼요. 성화 요주의 인물설. 성화는 주목해야 할 점이 많은 멤버 중 하나입니다. 첫째로 이건 편집을 하다가 느낀 건데, 나름 서사를 생각하며 고심해 넣은 장면들이 대부분 성화더라고요. 원더랜드에서 토끼글을 닮은 굴 속 성화라든지, 촛불을 부는 듯한 모션이라든지, 의미 있는 단체 군무마다 대부분 센터에 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한라지아에서 성화는 묘한 메시아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여상이를 구한 것도 성화였잖아요. 뮤비 마지막에 파랑새를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Z차원의 하수인인 것 같기도 하고 흰머리의 그라임즈 남매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네 사람을 만나서 비프리 팔찌를 줍게 되죠.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요한 키를 가진 인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이점, 비프리 유일하게 제3여성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하, 아이돌 세계관에서 제3여성이요. 사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 사람만 지금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 어떻게 풀릴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혁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린 채 다시 A차원 현실로 돌아온 소년들. 느닷없이 돈을 벌고 또다시 세상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많은 A팀이들이 당황하고 세계관 자체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혁명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냐 걱정도 하고 화도 냈는데요. 저희도 이번 부클릿을 보고 묘하게 슬프고 착잡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루프를 깨고 그 많은 시련과 혁명과 고난을 반복하며 드디어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모든 여정은 오로지 8명만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를 생각해보니 우리 20대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되어 호기롭게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노력의 결과가 꼭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세상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노력은 자신만이 기억한 추억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돈을 쫓아 현실에 타협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마음속에 자신의 꿈을 품고 말이죠. 골든아워는 어쩌면 모두 20대, 그리고 그 20대의 열병을 그리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사실상 우리가 주인공으로 두고 있는 8명의 성장서사입니다. 멤버들의 나이, 그리고 팬들의 나이에 맞추어 그때 할 수 있는 고민들과 행동들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골든아워 궁예편에서 20대 중반이 된 멤버들의 나이에 맞추어 새로운 캐릭터가 부여되고 새로운 서사가 전개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시작점이 20대의 열병을 겪기 시작한 골든아워 파트 1이 아닐까 합니다. 10대 때 겪었던 열병 역시 매우 힘들었지만 20대의 열병은 어쩌면 더 지독하고 냉혹합니다. 10대에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지만 20대에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흩어지게 되고 혼자 현실에 남게 되거든요. 다들 아시지 않나요?
함께 수능을 준비하며 하루 종일 함께 공부하던 10대 때와는 달리 20대부터는 어느 순간 정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잖아요. 10대 때 함께했던 친구들과는 간혹 만나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마음을 달래고 바래진 꿈을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게 되죠. 골든아워 1집 MT박스는 어쩌면 그런 우리들에게 꿈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지난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어, 다음으로 가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해요. 어쩐지 위로가 되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에이티즈가 아니지 않을까요? 편도로만 가는 에이티즈, 꿈을 어떻게 안 쫓겠어. 즉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 큰 혁명을 기대해 보자고요.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궁예로 놓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좀 이상하다고요. Z차원 어찌구들이 멤버들을 위협할 것 같다고요. 서동욱 김의 케이크 듣고 있나요? 길을 잃었다면 대충 이걸로 따라오실 의향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오늘 우리 무대 마음에 들어?